왕등도에서 맞는 아침, 유난히도 맑고 상쾌한데요. 오늘은 어떤 일들이 새롭게 펼쳐질까요? 아니 뭐 옮겨타고 이거 잠 깨기도 전에 정신이 없네요. 아휴, 근데 여기 어촌은 지금이 제일 바쁜 시간인가 봐요. 보니까 다들 나갔잖아. 그러니까 다들 벌써 일어나서 분주해. 왕등도 사람들은 대부분 새벽 4시에서 5시면 바다로 나가서 조업을 시작합니다. 이건 뭐예요? 물고기 잡는 거예요? 통발, 통발. 통발? 어, 여기다 짱어 잡아, 짱어. 장어요? 어. 바다 장어? 응. 근데 이거 그냥 바다에 던져놓으면 물고기 잡혀요? 들어가지,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와요? 어. 물고기야, 많이 들어와라. 딱 이맘때쯤 여름이 제철인 붕장어. 만선의 꿈을 안고 배는 바다로 나아갑니다. 한참을 달려와 전날 통발을 던져뒀던 곳에 도착합니다. 우와! 오늘의 첫 번째 통발인데요. 와, 이건 좀 크다. 와, 이게 무서워요. 잡아. 빨리 잡아, 싹 잡아. 오, 얘가 나 돌려. 와, 얘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어떡해. 어머니, 얘 좀 보세요. 어떡해. 정말 이 서해 앞바다에 힘이 느껴져요. 어머니가 신나하는 그 마음을 오늘 저도 느껴요. 어, 이거 해삼. 해삼이다, 해삼. 어, 해삼. 빨리. 우와, 우와, 진짜 별의 별게 다 딸려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진짜. 와, 어머니 이름 뭐예요? 놀래미. 놀래미? 이제 저도 좀 익숙해진 게 처음에는 물고기 잡는 것도 무서웠는데 아니 좀 무섭네 아직. 무서웠는데 이제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정산해야지. 어떡해 어머니. 살짝 혼났네. 잘못 넣네 하나. 그래도 살려줘. 어떻게 잡아 살려. 이거 큰데? 살려줘. 다 살려주네 어머니는. 어. 어머니 이렇게 다 살려주면은 어머니 뭐 먹고 사시려고. 나 제일 더 커서 와라.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 우리 집으로 더 커서 꼭 우리 어머님 집으로 와. 더 커서 우리 어머님 집으로 와라. 과거 칠산바다 황금어장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왕등도. 요새는 어획량이 많이 줄어들어 주민들의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